안녕하십니까. 대전경찰 리포트 경장 정선영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구매하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사기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덕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전기밥솥 등 고가의 전자제품과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25명에게 1,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피해자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했는데요.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계정을 탈퇴하거나 판매글을 삭제하는 등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중고 음향기기 등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중고 음향기기를 판매할 것처럼 연락을 취하고 약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B씨를 검거했습니다. 보통의 인터넷 사기범들은 자기가 물건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고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검거한 피의자는 그거는 반대로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려놓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자기가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고 돈만 편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기 예방하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상품 대금을 현금 결제로만 유도하는 경우 물건 구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고가의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선착순 공동구매 등 사행성 있는 판매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게시판 등에 배송이나 환불이 지연된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매자의 예전 판매 물품이나 이용 후기, 댓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다섯째,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사업자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의 허위나 도용 여부는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캅 앱이 있습니다.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 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도착하면 스마트폰에 알림창을 띄워줍니다. 또 물품 거래 전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바로 검색해 볼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거래 전 잠깐의 검색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대전경찰 리포트, 경장 정선영이었습니다.